아, 배고파. 와, 이거 진짜 한 입만 먹, 기깔나다 한입 먹을 수 있는데, 진짜 한 입만 먹고 싶어. 와, 이거 개맛있겠다. 와, 아, 리발. 아, 진짜 배고파. 미치겠네. 배가 홀쭉해, 아주 그냥. 아, 배고파. 야, 한 입만. 기깔나게 한입 먹을 수 있어. 진짜 한 입만 주라. 한 입만 줘, 진짜 한 입만. 야, 야, 한 입, 야, 한 입만. 야, 깨비 너무 맛있게 먹, 카메라를 왜.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파규!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건, 모자 좀 쓰고 올게요. 자, 여러분, 결국 깨비 사료를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야박한 깨비 래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아주아주 아주 오랜만에 하는 컨텐츠입니다. 바로, 기깔나는 한입. 기깔나는 한입은 옛날에 새우 진짜 요만한 것만 집어서 머리, 가슴, 배 순으로 세 조각에서 먹었었습니다. 자, 오늘의 기깔나는 한입은 바로 이 조그만한 새우 녀석이 아닙니다. 자, 그럼 뭐냐? 바로 자연산 전복! 전복을 먹을 건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복이 해루질할 때 그렇게 자주 나오는 녀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없지도 않아요. 그 말은 즉, 바다에 나가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지. 리발. 자, 어쨌든 이 전복을 잡아서 전복 요리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그렇죠.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전복 버터구이를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 마리만 잡아서 기깔나는 한입.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스태미나 좋다는 전복 먹고 오늘 뭘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오늘은 방파제 부분을 생략하고 지금 바로 뛰쳐 들어왔습니다. 바로 장화 신고 물에 그냥 들어간다, 애기들아. 자, 오늘 전복인데, 오, 씨, 뭐야, 리발. 오, 뭐야. 그렇죠, 여러분. 바로 전복 껍데기 시체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즉, 여기 전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전복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복도 약간 새삼 같은 거예요. 운이 좋아야 돼요. 근데 제가 사실 전복 운이 없는데 오늘 뒤진 전복 운이 롬나게 많네. 여기 또 있다, 리발. 야, 너 어디서 너네 다 뒤졌니, 진짜? 나한테 지졌어야지. 전복이란 게 돌 옆에 붙어 있고 돌 밑에도 붙어 있고 땅에도 붙어 있고 돌을 그냥 다 들춰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롯나 큰 돌 뒤집었습니다. 겨드랑이 롯나 아프네 이거 뒤집다가. 야, 저건 뭐야? 와, 배드라치 색깔 보세요. 와, 리진다. 너 뭐야? 왜 혼자 난리 발광이야? 너, 오, 아이, 손오공 같은 애끼 갖다 버려? 이 전복, 이 방파제 이런 사이에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없어요. 전복아, 전복아, 전복 러터구이를 만들어 먹어줄게. 제발 이돌 밑에 붙어 있어라, 전복아. 아, 없네, 리발. 뭐야? 무슨 알이야? 알이 관찰되는데 여러분, 군수알은 아니에요. 문어알 아니겠지? 설마 문어알이겠어. 그럼 나 여기 전보한다, 리발. 자, 이런 큰 돌 밑에 전복이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저 노래미 새끼, 저 대가리만 빼꼼 내밀고 저거 분, 오오, 나왔다. 야, 한 번만. 야, 그냥 꺼져라. 개멀리 가네. 자, 여러분, 이 돌 느낌 좋습니다. 돌이 커요. 들 수만 있으면. 아, 이러다가 진짜 오른손만 개 커지겠다. 아, 이거 못 되는 돌이구나. 여기 전복 없을 거예요. 잠시만. 개 시체 보이죠? 저렇게 개를 먹은 거는 문어밖에 없어요. 잠깐만, 전복 잡다. 이거 문어 잡는 거 아니야? 지금 낮에 못 잡으면요. 밤에 전복으로 다시 잡으러 와볼 거 해요. 근데 이 돌 들면 진짜 있겠다. 근데 돌이, 야, 이거 무슨 돌이야, 사람이야? 넌 개군소야? 꺼져, 둥실둥실. 이건 뭐야? 아, 집에 키우는 뿔물맞이개입니다. 버릴게요. 전복은 제가 봤을 때 시력싸움이야, 시력싸움. 찾아보자. 야, 개군소 새끼야. 돌 드니까 왜 네가 나와? 여기 안 나온다, 이거지? 알았어, 알았어. 전복 새끼들, 나 뒤졌어. 나와라, 전복. 아니, 요새 돌 들면 군소가 나와. 네, 사실 여러분, 전복 그냥 사먹으면 되는데, 잡아서 먹고 싶어요. 자급자족 컨텐츠라. 아, 이 돌 들면 이거 전복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전복들도 큰 돌이 뭔지 알거든요. 근데 이 돌은 내가 들 수 없는 돌인 것 같아. 아, 힘 세졌다, 나. 저 뭐야, 전복. 아, 리발 성게? 여러분, 이거 밤에 와야겠는데요. 전복아, 뭐야, 말캉말캉 꺼져. 독이야? 독이 어딨니? 큰일이네. 이 컨텐츠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 여기 불가사리 1회끼 있네요. 바로 물수제비. 오, 두 번 튕겼다. 역시, 여러분. 헌터팡의 레사문입니다, 레사문. 아니, 말고, 그거죠, 전복. 레사 말고, 레사 버릴게요. 둥실둥실 꺼져. 전복 달라고, 전복. 어? 전복이다. 뭐야 근데 여러분. 전복인데 이거 못 먹잖아요. 와, 개쩌매. 이런 거 잡으면 안 돼요. 돌에 또 붙어있어 그냥. 자, 일단 새끼 전복이 있다는 거는 큰 전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여러분 희망 좀 가지고 해볼게요. 어? 아씨, 전복인 줄 알았네. 돌 무늬가 왜 이렇게 생긴 거야, 리발. 저 뭐야? 아니, 어떤 개나쁜 새끼야, 가위를. 야, 이건 너무했다. 이거 이따 제가 버릴게요. 야, 저거 때문에 전복이 다 갔구나. 여러분, 저 거의 지금 돌 100개째 들어본 것 같거든요. 몇 개 더 들어야 될까요? 아, 제발 전복아, 제발 이제 나와. 전복 리발 새끼야. 자, 이 돌 들어볼게요. 약간 경사면에 이렇게 있는 돌이거든요. 느낌 롯나 좋아요. 뭐 리발 밤송이밖에 없네, 리발. 여러분, 이제 슬슬 지쳐가지고 아가리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새끼 전복 나올 때만 해도 롯나 파이팅 했었는데. 와, 돌개 새끼. 지금 제가 집에 키우는 돌개 새끼만 합니다. 롯나 작죠? 귀엽죠? 야, 가. 꺼져, 야. 네가 잡고 있는 거야. 이래끼야, 꺼져, 꺼져. 뭐야? 처음 보는 물고기예요. 야, 롯나. 개 롯같이 생겼다. 보이세요, 여기? 오오. 잠깐 마주 나왔었나봐요. 자, 이들 한번 들춰볼게요. 아, 너무 힘들다. 이제 이상 알만 보이네, 계속. 어, 뭐야, 눈이 다닥다닥 박혀있어요. 뭐지? 무슨 눈이지? 다시 엎어놔야겠다. 그래, 엎어져 있어. 방금 알 찍히는 소리 나는데?
뭐야? 해삼은 또 나타나네. 리발 이제 꺼내질 않을 거야. 꺼져.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없으니까요. 이따 야간 해루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봐요. 롯나 힘들어? 자, 여러분 원래 어제 밤에 오기로 했는데 어제 밤에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왔는데 오늘도 지금 낮에 왔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파도가 지금 보세요. 이거 예 튄다. 내일 올게요. 자, 여러분 요새 파도가 심해서 오랜만에 왔는데 와 여러분 이 파도는요 오늘은 진짜 솔직히 저도 속는 셈 치고 왔어요. 지금 벌써 지금 무릎이 여기까지 와요. 아 무릎이 여기까지래. 물이 여기까지 와. 말도 지금 전달 이봐. 근데 굳이 오늘 왜 왔냐. 앞으로 7일 동안 파도가 이거보다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자 파도 어플을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라떼인 거죠. 오늘 진짜 못 잡을 거예요. 근데 일단 작은 희망이나마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파도가 있는 날 해상 같은 거 좀 발견되거든요. 쓸려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쓸려가겠다. 이거 오늘 잡으면 기적이다. 기적. 앞으로 일을 타고 집에서 쉴 수도 없고.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여러분? 군부 썩은 건가? 근데 오늘은 진짜 못 잡는다. 뭐야 이거? 해초, 리발. 자, 이런데 고둥들 많이 붙어있죠. 파도가 위험한 날에는 좀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패류들이. 아 이거 오늘 못 잡으면 진짜 이거는 이 컨텐츠 일주일 넘게 있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자 이 돌 들쳐볼게요. 발로 들어야겠다. 없지 리발레키야. 자 이 돌 이 큰 돌 제발. 저 뭐지 붙어있는 거? 고둥 리발레키야? 저 뭐야? 장갑 버린레키 미친레키. 방파제 쪽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락가 쪽이랑 군부들 굉장히 많이 붙어있죠. 자 저거 뭐야? 해삼 같은데? 저 해삼인데? 해삼은 있는데 제발 제발. 여러분 지금 한 시간째 하고 있거든요. 미치겠네. 자 이 돌 한번 들쳐볼게요. 안 들리는 돌이다. 이 돌 들쳐볼게요. 엥? 와 씨발. 죄송해요. 우와 전복이에요. 와 개대왕이다. 와 씨. 근데 여러분 와 계라떼인데? 와 이야 와 여러분 전복입니다. 전복. 와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와 진짜 고맙다. 와 오늘 진짜 못 잡을 줄 알았거든요. 와 진짜 감동이다. 잠깐만 봉지에 담아가야겠다. 여러분 이 봉지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가져가서 전복 버터구이 기깔나를 한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지러 가자. 라삭라삭. 와 진짜 잡았다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진짜 기적적으로 전복을 잡았습니다. 자라자. 내 입이랑 롯나 닮았네. 자 보시면은 전복 이쪽이 라가리입니다. 자 이 라가리만 제거하면 돼요. 사실 전복 손질은 별거 없고요. 숟가락으로 여기를 딴 다음에 라가리만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하고 빼내면 되는 겁니다. 진짜 고맙다. 근데 너 어디서 산전수전 다 꺾였는데 왜 이렇게 등갑에 따개비를 롯나게 달고 왔어 이랄끼야. 이 정도 갑장은 한 9cm에서 10c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전복에 금지체장이 있는데 갑장이 7cm면은 잡으면 안 됩니다. 제주도는 10cm고요. 자 일단 이랄끼 바로 뒤지러 가자. 롯나 맛있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 다시 날씨가 조금 추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아시죠? 네 비브리오 폐혈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랄끼를 목욕시켜줄게. 파이어 여기 갖다 대자. 자 그리고 어패류 갑장을 이런 애기들 씻을 땐 바로 양치. 조져 입도 눈도 귀도. 귀는 없구나. 미안해 펀치. 자 이렇게 조져줬으면요 얘네들을 빼는 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돼요. 숟가락 살인맛. 자 이걸로 여기를 빼줄 건데 제가 전복 죽으려 할 거면은 내장을 살려야 됩니다. 왜냐면 내장을 갈아서 전복죽에 넣으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빼버릴게요. 그래 야 기가 막히게 빼부렸어.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게 떨어지지 마. 자 여기 내장 조금 나왔네. 갖다 버려. 자 이것도 안에 내장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전부 다 내장인데요. 제가 내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비릿하고 약간 그런 기미만 보이면 다 실어버려. 자 그리고 이 껍데기도 놔둘 겁니다. 이따가 쓸 데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디에 쓸 건지 다 짐작하시죠? 자 그리고 이 새끼 이제 라가리 삭제하러 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전복에 라가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살짝 이렇게 그으면 돼요. 할렐루야. 라가리 나오자 귀찮아 그냥 자를래. 뭐야? 자 이렇게 라가리를 좀 크게 잘랐습니다. 원래는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라가리만 섞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저멀리 꺼져. 자 그럼 이렇게 바로 버터 왕자 들어가자. 맞다 여러분 롯나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었습니다. 칼집을 예쁘게 내주면 돼요. 이렇게 일일로 쫙쫙쫙 칼집 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단체로 할레루야. 야야야야 야 날개 이거 찢어지지 마. 내 거야. 됐다 이제는 진짜 버터 왕자가 들어가자. 일로와. 자 먼저 여러분 후라이팬에 기름을 돌리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바로 이래끼가 필요하죠. 고맙다 앞으로 잘해줄게. 파이어 파이어 베프야 오늘은 진짜 잘해줬다. 기습으로 언언언언언언언언. 아 오늘 기습 롯됐다. 좋았어. 자 이렇게 기름이 좀 달궈지면요 안녕하세요 다진 마늘 반스푼 레끼 추어 달살 볶아줍니다. 물 좀 줄여. 줄여 좀만 줄여. 잘했어. 자 이렇게 다진 마늘이 슬 익어가면은 버터를 많이 투어해요. 많이 자 이거는 그냥 지금 마셔도 롯나 맛있겠다는 구라예요. 하나도 맛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완전히 버터풀장이 됐죠. 자 그러면은 거친 바람 속에도 거친 파도
속에도 아주 롯나게 재수 없어서 잡혀져 버린 자연산 전복냇기 바로 입장. 야 이거 완전히 와 진짜로 롯나 맛있겠다. 너무 많이 구워줄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복 버터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비주얼 개망작 인정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비주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버터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지 분해가 되네. 창피하다. 그냥 빨리 먹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버터구이가 완성되는데 그러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맛도 물론 중요하지만 데코레이션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코레이션이 예쁘면 그 음식점에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찾아가는 추세거든요. 제가 아까 전복 껍데기를 다른데 쓸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어디다 쓸 거냐면 작년에 왔던 박소리가 다들 숟가락으로 두드릴 거라고 예상하셨죠? 뭐 설마 뭐 그릇으로 쓸까 설마 이런 생각 안 하셨죠? 에헤이 그죠 안 하셨죠? 자 그리고 지금 너무 모양이 형편없으니까요 파슬리를 좀 뿌렸습니다. 더럽겠네 리발. 자 그럼 여러분 아주 굉장히 오랜만에 기깔나는 한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요 쪼개져 있는 전복냇기 한번 먹어볼게요. 침 바로 나오는 추배를. 기깔나는 한입은 진짜 감미롭게 먹어야 돼. 진짜 변태 아니에요. 진짜 감미롭게. 너무 맛있어요. 개짜요. 무조건 맛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기깔나는 한입이어도 무조건 맛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개짜다 진짜 리발. 근데 맛있어. 기깔나는 한입이지만 두 입 세 입으로 나눠 먹을게요. 지금 덜렁거리는 애기 있죠. 덜렁거리지 마. 이렇게 바로 추베라. 와 얘는 별로 안 짜요. 괜찮네 리바. 오 괜찮은데? 어우 뭐 간한 게 없는데 근데 맛있어요. 와 이거 전복 알갱이가 안에서 사르르르 그냥 와 지금 전복이 철은 아닌데 수산시장 가면은 전복 지금 다 팔 거예요 아마. 전복 사가지고 전복 버터구이 그냥 금방 하거든요. 진짜 정말 쉬운 해산물 요리 중 하나예요. 자 그렇게 해드셔도 진짜 맛있을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렛게 하나 남았다. 넌 진짜 롯나게 헌터빵 인생에서 가장 음미하면서 먹어줄게 진짜. 초배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깔나 한입은 절대 변태 같은 게 아니에요. 아셨죠? 전복은 진짜 장어만큼의 스태미나가 나오거든요. 와 오늘 컴퓨터 켜야겠다. 편집하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기깔나는 한입 컨텐츠를 해봤습니다. 정말 맛있는 걸로 하는 게 기깔나는 한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번에 대왕 가리비 먹었던 것도 기깔나는 한입인데 약간 그거는 기깔나는 한입의 그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기깔나는 한입을 무조건 잡아서 하는 컨텐츠여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 대왕 가리비는 수산시장에서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기깔나는 한입에 넣고 싶지 않았고 이번에는 진짜 잡아서 한 거기 때문에 기깔나는 한입. 보통 음식 가득 두면 먹고 나서 조금 모질한 경우 아쉽잖아요. 이 기깔나는 한입은 이 하나를 정말 정성스럽게 먹으니까요 다 먹고 나서 더 아쉬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스태미나에 좋은 전복 하나를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진짜 운 좋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잡아가지고 먹어봤습니다. 자 다음에도 기깔나는 한입을 해서 다른 녀석을 잡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스태미나에 좋은 거 먹었으니까 바로 컴퓨터 켜야겠다. 아니 편집한다고.